Alright, this is Superstat. 옛날에 이제 Superstat으로 Stat 강의를 한지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애정을 보여주셨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운 Superstat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This is Superstat 2. 굉장히 독특하죠? Superstat 2. 그리고 there's a different legend, the ultimate nerd's guide to statistics. 하여튼, yeah. It's not just for nerds. I want to accentuate that. 그래서 이제 슈퍼스탯을 만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그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첫 번째 강의가 아니죠. 이제 프롤로그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 주의할 사항, 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So, Superstat has returned. Yes. Now, 일단 뭐 굉장히 많은 그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요 쓰는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들. 프렙북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만든 거고 실질적으로 이그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5점 만점뿐만이 아니라 5점으로 안 돼요. 5점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거 거의 99%에 도전하는 그런 이제 강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5점 만점 맞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내용들을 한 90%까지만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도 5점은 여유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그 내용들은 실전 문제를 거의 100%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몇 문제 빠진다거나, 실수를 한다거나, 이래도 여유 있게 5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따라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검증된 강의. 이거는 지금 처음 만든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들었었던 그런 강의로, 이걸 듣고 나서 5점 맞은 학생들의 수많은 그런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결과를 보고 이걸로 검증이 한 번씩 된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을 해줬어요. 이게 뭐참 훨씬 쉬웠다, 고맙다. 뭐 이게 참 되게 저도 이제 고마워요. 이런 피드백을 해주신 학생들. 전부 다 여기다 수록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많은 좋은 말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 예전에 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그 스탯에서 그 필수적으로 다루어지는 컨셉을 정리하는 데 위주로 그걸 위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라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에 재미가 들린 학생들은 인트레스트가 있을 만한 그런 토픽도 약간씩 제외하고 주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래서 필수 컨셉들을 위주로 다뤘어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다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이거를 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때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가 상당히 비중이 높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만든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고 함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또, 이제 시간 낭비 없는 고효율 강좌. 여러분들이 이제, 90%, 그러니까 99% 이상은 좀 힘들겠지만, 저 90%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그 엑기스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GPA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스타 선생님들은 약간 어려운 토픽들을 낼 수도 있고, AP랑은 상관이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AP에는 없는 있는 거를 좀 빠뜨린다든지 좀덜 한다든지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AP 시험을 보기 위한 거기에 최적화된 강의. 그래서 시간 낭비가 없고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려고 해봤어요. 학교 수업에서는 약간 부족했던 부분 그런 게 있었다면은 여기서 그걸 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Alright, so these are lot of books.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읽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이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강 대상. 누가 이 슈퍼스탯을 들어야 되는가? 슈퍼스탯은 AP스탯 처음 공부한 학생이라 상관없어요. 즉, 학교에서 공부를 수강을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스탯을 봐야겠다. 이번 5월에 시험을 봐야겠다면은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무것도 어스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백지 상태다. 물론 계산기는 다할줄 알아야 되고 수학을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돼요. 한 프리 캘 레벨 이 정도 캘큘러스를 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P Stats은 보통 시니어 때 하긴 하는데 그렇게 advanced mathematics가 있는 게 아니에요. It's an applied mathematics subject.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GPA 대비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도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론들은 거의 모든 STAT 코스의 기본으로 깔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STAT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간다 또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좀 뭔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걸 들으면은 GPA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문제들을 수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둘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AP STAT을 위주로 그 다음에 GPA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어떤 거냐면은 최단 시간 안에 스탯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들으면 아주 효율이 좋겠어요. 또 그래서 결국 이 슈퍼스탯을 들은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Well, 5년간 많이들 만점을 맞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외과 수술, 저는 닥터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이건 어떤 의미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1년 동안에 좀 잘 되는 부분이 공부가 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이해가 됐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부분 이건 좀 이해가 안 갔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강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So if you have this, if you follow this through to the end, then you know everything you need for AP statistics, and you have a solid foundation to study statistics in a more advanced situation, like in college. 그래서 college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쌓아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So, SuperStat 2, let's see how different it has become and how much better it has become. So, that's it. Let's have some fun and study statistics. It's a fun subject, actually. So, you should,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Alright, so that's it.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o and enjoy. Alright, let's start part 1, data modeling analysis. 여기서는 첫 한 몇 레슨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지 볼게요. Lesson 1, this is the first lesson of all. So, 여기서는 이제 statistics라는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감도 잡을 겸 데이터가 뭔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assuming that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statistics,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statistics가 뭐냐라고 이제 그 개념을 잡으려면 단순히 말해서 이렇다 보면 돼요. 뭐냐면은 모으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 근데 무엇이 빠졌죠? 그 무엇을 해당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예요. 데이터. 다른 거보다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이제 주가 되는데 그래서 statistics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생활에서나 어떤 스터디를 위해서나 과학적인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실험을 했을 때 그 모아진 데이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론, 총체적인 그런 방법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방금 같이 이제 그렇게 abstract하게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감이 안 오죠. 그래서 example 보면은 for example, if you want to know what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supports a certain candidate number one in the coming election, election이 있을 때 그 election에서 이제 그 선거죠. 선거 후보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 newspaper 같은 데서 읽을 때는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사를 쓰는 입장이라면은 상당히 많은 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you have to prepare a survey.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을 그 샘플들을 이제 추출을 해내서 추출이 아니라 샘플을 선정해야겠죠. 어떤 사람들을 survey를 할 건가? 이거를 올바른 방법론대로 이제 그 만들어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다 survey를 뿌려요. 그리고 제발 이거를 좀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그 간곡하게 부탁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잘 완성해서 준다면은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야겠죠. 그 과정까지가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스탯 클래스에서는 이런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클래스에서는 이런 단계를 직접 해볼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you could at school if you want like a term project 그런 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서베이를 만들고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요. 그게 이제 컬렉션 하는 데이터 컬렉션인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솔직히 이 정도에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애널리시스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평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개의 뉴메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그걸 분석을 할, 즉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분석 단계에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좀 간단해요. All you have to do is count how many support the candidate number one, or not. The others, 만약에 이제 여기 경우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보통 설명하려면 이것보다 복잡하게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당신은 누구를 서포트하냐? 난 1번이다, 난 2번이다, 난 3번이다. 근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단축해서 뭐냐면은 1번을 너는 1번 후보를 서포트하느냐? Yes or no? 이 대답만으로 이제 이 서베이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서포트를 하느냐? 서베이를 쭉 해보면은 내가 뭐 100명의 그걸 서베이를 보는데 40명이 내가 서포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Your number is 40% because 40 out of 100 said yes. 그래서 이 데이터 간단하지만 이걸 나름대로 이제 얻어서 수치화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게 되는 거죠. So you analyze it and now you make your conclusion based on your sample. Since the proportion of the people who support candidate 1 is 40%, 0.4, and N is 100. 그래, N이 100이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는 이게 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if you've taken the class at school or you have some 기존의 knowledge가 좀 있다면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이게 상당히 statistics에서 많이 쓰는 language 그 format인데, you're 95% confident that the support rate lies between 30% and 50%. Now these are not random numbers. 이거를 그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잖아요. 30점 얼마 돼요. 하지만 50%보다 조금 안 돼요. 하지만 이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40%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이 샘플이 제대로 된 샘플일 전제하에, 그럼 이 샘플이 40%라고 했으니까 대충 40%겠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적으면은 오차가 난다면은 30몇 퍼센트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95%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내가 이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0보다 적을 확률이거나 50보다 높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결론을,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태티스틱스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일, 여러분들이 뭐 문과 쪽이거나 이과 쪽이거나 상관없이 실험을 하면은 실험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폴링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다룬 데 대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요한 데이터, 스태티스틱스라는 과목은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게 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so you collected your data. Let's take a look at what the data involves.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방금 예를 들어보자면 뭐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그럼 그 individuals라는 것은 object described by data. 여기서 데이터에서 individual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보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인디비주얼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한명한 명이 yes, no, yes, no 이렇게 아까 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면은 그 사람이 여기서는 공교롭게도 인디비주얼이랑 일치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generate한 그 yes, no 데이터가 이제 variable의 값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은 내가 그 서베이를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 주체가 되는 거고, variable은 그 주체에 이모 저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characteristics of those individuals. 그래서 그 대상이 물론 여기서 하나밖에 안 했지만 데이터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haracteristics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복수가 되는 거죠. So there may be more than one characteristics. So those are called variables. 그러면은 이건 abstract한 요 individuals variables 요거를 이제 그 대충 정의는 했는데, 이게 뭔지 감이 잘안올 테니까 그 앞으로 이제 나오는 슬라이드들에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해줄게요. 일단 variables는 individuals는 그냥 주체다, variable은 그거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특성을 특정 짓는 이 variables라는 거, variables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categorical variable and the other is quantitative variable. 이거 그거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나올 뿐더러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어떤 거를 고르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것은 이번 이 lesson 1은 is almost all about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two. 그래서 categorical variables라는 건 뭐냐면은 individuals are placed in one of several categories. 그래서 category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 사람이 하나 여기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여기 이렇게 사람을 계속 이 category에 던져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아까 같은 경우는 yes or no라니까 category가 딱 두 가지밖에 없겠죠. 뭐 그렇게 보자면은 근데 뭐 그거랑은 조금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예를 들게요. 그래서 이 categorical variable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gender. 뭐 결국 또 두 가지로 됐지만 male, female 이라는 이 두 가지 category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survey를 했는데 너는 남자냐 여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나는 남자요 여자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 남자 하나 왔어 여자 하나 뭐 남자 또 남자 또 남자 또 여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categorize 할 때 어느 쪽에 그 해당되느냐 어느 category에 해당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경우가 categorical variable 이에요. 그래서 gender라는 건 이제 male, female 이걸 의미하는 거고 대충 뭔지 알겠죠? 근데 아직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Quantitative variable이란 건 뭐냐면은 it takes numerical value. Numerical value가 뭐예요? 여기서는 male, female 이것은 어떤 관념, concept을 나타내는 그런 category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quantitative라는 것은 내가 던져넣는 데이터 자체가 이런 male, female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수치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est scores of a class. 학생이 10명 있어요. 너는 몇 점 맞았니? 저는 70점이요. 공부를 좀 안 했구나. 너는 몇 점 맞았니? 99점이요. 아, 아깝네. 1점. 이런 식으로 성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80, 뭐, 71,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러면 이 숫자들은 내가 받아오는 데이터 자체가 수치적으로, 즉 numerical value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였어요? 너는 남자니 여자니? 나는 male입니다. 나는 female입니다. 10명을 쭉 survey를 했다면 M, F,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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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M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숫자예요? 아니죠. 이게 뭐 0, 1 이런 식으로 나타냈으면 숫자로 굳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The sense of the data is whether you belong to this category or not.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는 수치를 분석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가 얼마가 있느냐가 주안점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는 categorical, 이거는 이런 내가 보이는 숫자들이 다 숫자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quantitative라고 볼 수가 있어요. So make sure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자, 잘 지운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래서 다음 컨셉을 알아야 이게 오늘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 이제 좀 그 단어 공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distribution이 뭐냐. 방금 여태까지 뭐 했죠? 일단 크게 individual과 variable들이 있다. 데이터를 모으면은 individual들이 자기 데이터를 contribute 해서 그걸 variable화 한 다음에 그 variable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볼 때 이런 데이터들을 쭉 이제 관찰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intuitive한 그런 conclusion을 내리고 싶을 때 What do you need to know? 이 데이터들이 어떤 distribution, 어떤 모양을 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stribution of variables라는 건 뭐냐, variable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variable 자체, 뭐 M이나 F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value를 take하느냐. Well, in this case, if it's categorical, it's either M or F. In the case of 그 성적 같은 경우는 뭐 70점, 80점 이런 숫자들이 그 value가 되겠죠. 그리고 how often these values are taken. M, F인 경우에는 M이 몇 개다, 다섯 개, 남자가 다섯이었다, 여자가 일곱이었다 그러면은 다섯 개, 일곱 개 이런 게 frequency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 값들이 무엇이냐, 그 값들이 각각 얼마가 나오느냐를 하나의 도표화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distribution이다 라고 보면 돼요. 점점 이제 뭔가 형상이 갖춰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distribution 역시, 왜냐하면 데이터 그 distribution 자체는 variable에 관한 거기 때문에 variable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져요. So categorical variable, quantitative variable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이런 distribution의 종류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디스트리뷰션 자체는 그 숫자이지만 숫자들 또는 데이터이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So categorical variable 같은 경우는 male, female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럴 때는 bar graph라든지 pie chart라든지 two-way table 이런 거를 쓴다. 그리고 quantitative variable handles quantitative data 이런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시험 성적 이런 거를 보면 돼요. 시험 성적 같은 경우는 dot plot이나 stem plot, histogram 이런 거를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들이 뭔지 궁금하죠? 이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거를 조금 보고 나서 이제 다음 레슨부터 얘네들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Alright, let's one problems. Study the data in the table and answer the questions below. List the individuals in the data set. So, obviously, we're referring to this table, 이 data set에서 먼저 individual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건 지금 하나의 데이터를 보면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즉 gender, age, school, subject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항목이죠. 근데 그 각각 모든 항목들이 individual들한테 적용이 되니까 이 사람 도요 하나에 대해서 gender, age, school, subject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Clark 이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그 항목들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사람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individual들이죠. 그래서 individual이란 것은 꼭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데 it's coincidentally named individuals. It can be an object, 동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우연히 이제 사람이죠. 하여튼 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name이라고 돼 있는 거를 이제 individual로 보고 그래서 Doyle, Clark, Asimov, Mov, and Anthony. And Christy. So you can write these names and claim that they are the individuals. 아니면은 그냥 이게 이제 list of the names of 이게 지금 완전히 설명이 안 됐어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formal problem들을 보면은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These the following are the names of 뭐 authors 어쩌고저쩌고저쩌고 and they did something.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기다 써주면 돼요. These are names of, as you know, probably authors of fiction. So, list individuals 하면 이름을 직접 써줘도 되지만, you can describe it as well. So, the authors, five different authors in their respective fields. 이렇게 써줘도 되고. 하여튼, individual들은 요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되는 거죠. 다음에, list the variables를 보고, state the nature. Categorical or quantitative. 요거를 판별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variable은 뭐냐? 각 individual에 대해서 뭐가 변하는가? 즉, 도일에 대해서는 gender는 male이었는데 Christy 같은 경우는 female이죠. Age는 26, she was 19. So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category에 대해서 얘가 항목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 그건 variable이에요. So these are the variables. The variables는 gender, 다음에 age, 다음에 score, and finally subject. Now let's see if they're categorical or quantitative. Categorical은 일단 얘는 그 뭐 숫자가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할 수, 그러니까 다른 점을 감지할 수 있는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해서 categorical은 이런 거를 보면 돼요, 이렇게. 숫자가 아닌 놈들. 여기는 male category, in the female category. These are the law and science and literature categories. So, gender is categorical. Also, the subject is categorical. Now, quantitatives are given in numbers, like these. Age, score, just by looking at the numbers, you know which one is bigger, which one is smaller. That is not necessarily true for categorical because you don't know if male or female is bigger or smaller. Comparing it that way doesn't make sense. 그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수치 데이터다. 그거는 바로 quantitative. So these two are quantitative. All right, that's it. 뭐 이제 요 데이터셋을 나중에 가지고 뭔가 좀 추가로 설명할 게 있을 거예요. 다음 프로블럼에 그때 가서 다시 할 거니까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애널리시스를 했어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다음 문제를 풀러 가도록 해요. And that's it for now.